KBS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의 투표를 기다립니다. 과연 최고의 고수는 누구인지 지켜봐주세요. 내가 걷는 길이 바로 런웨이. 따라해보면 따라해봐. 모델도 울고 갈 완벽한 포즈. 이 구역의 패션왕은 바로 나. 안녕하세요. 생활백과의 장원입니다. 사람의 첫인상을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이 옷차림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쫙 빼입어봤거든요. 멋있지 않나요? 오늘의 주제, 그래서 이 옷입니다. 오늘 만나볼 의뢰인은요, 이 옷에 대해서 고민이 그렇게나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의뢰인을 만나보러 저와 함께 가시죠. Let's go! 옷을 잘 입는 방법이 궁금했나요? 옷장에 옷은 가득하지만 입을 옷은 없다. 옷장 속 옷정리만 잘해도 코디법까지 보인다. 스타일 변신으로 매력 지수도 높이고 자신감도 되찾자. 같은 옷 다른 느낌, 나도 패션왕,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옷을 사도 사도 입을 옷이 없다는 김미영 의뢰인. 안녕하세요. 야, 옷 때문에 고민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달려왔거든요. 근데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 뭐가 고민이세요? 좋은 옷을 많이 이제 고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의 옷들은 입지도 않고 싸놓고 보관한 상태에서 많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인가요? 네, 여기가 네. 제 드레스 옷방이에요. 아, 이거 옷장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깔끔해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얼마나 쌓이는지는 안을 봐야 돼요. 맞아요. 네. 자, 여러분. 아이고, 네. 옷도 그냥 이제 줄줄이 걸려 있고, 밑에는 뭐 그냥 여기저기 그냥, 네, 쌓여있고. 네. 방장이라도 쏟아질 것처럼 쌓여있는 옷 무더기. 의뢰인, 여기서 옷 찾으려면 한참 걸리겠어요. 제 눈에 포착된 게 바로 요 뒤에 있는 거. 네네. 요거는 뭘 이렇게 많이 쌓아서 담아두셨어요? 아니, 보여주세요, 이거. 보관한 옷인데, 이게 좀 유명한 브랜드도 되게 많고요. 네. 어? 제가 보니까 이런 새 옷들도 있네요. 네, 한 번도 안 뜯은, 진짜 이거를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막 다 이렇게 새 건데. 아, 네. 처분이 안 돼서. 뜯지도 않은 새 것들이 이렇게 줄줄이 나오네요, 줄줄이. 어휴. 근데 입으려고 사놨다가 뭐 시간 지나면 서 이제 안 입다가 뭐 사이즈도 작아지고 이러니까 뜯어보지도 못한 게 많아요. 꺼내도 꺼내도 끝이 없이 나오는 옷. 도대체 얼마나 옷이 많은 거예요? 보따리 속에 옷을 반도 꺼내보지 못했는데 이미 바닥은 옷으로 뒤집혔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해결이 안 돼요. 빨리 우리 고수님을 모시고 문제를 해결해보아요. 안녕하세요. 옷 정리부터 코디법까지 패션왕의 지름길을 알려줄 최미희 고수. 의뢰인이 옷장에 옷을 하나 둘씩 꺼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데 아직 반도 못 꺼냈어요. 아하. 여기에 입는 옷, 안 입는 옷, 쌓여둔 옷, 새 옷까지 엉망진창이에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여성분들이 의상 욕심도 많아서 옷도 많이 사시고 또 잘 안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옷이 쌓여만 가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옷도 많아서 우선 이걸 먼저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입는 옷, 입는 옷, 그걸 먼저 정리하는 게 먼저 옷을 좀 잘 입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아무리 옷이 많아도 입지 않으면 무용지물. 입을 옷과 입지 않은 옷을 구분해서 옷장을 시원하게 비워볼까요? 최근 3년 동안 입지 않았다면 아무리 비싸고 깨끗한 옷이라도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아우, 여기 과감한 핫핑크 자켓이 있어요. 이거는 왜 갖고 계세요? 아, 이건 20대에 제가 입던 거예요. 25살 때쯤에 되게 좋아하는 옷이었는데 버리긴 아깝고 지금 나이 있기는 뭐하고 그냥 모셔만 두고 있는 옷인데. 이 옷은 입으세요? 입고 있지 않고 보관 중인데 혹시 내가 살이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봄 색깔에 맞춰서 한 번쯤 입어보려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옷이에요. 모든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들 하시는 일 문제 중에 하나가 살을 빼면 나중에 입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아까워서 못 버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옷장이 터져요. 옷장이 터질 거예요. 네, 옷장이 터지고 네. 더 관리도 안 되고 옷이 많다고 옷을 잘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옷장을 좀 비워야지 좀 내 스타일도 살아나고 하니까. 옷장 속 애물단지. 오래된 나이와 걸맞지 않은 옷, 치수가 맞지 않은 옷은 옷장을 비좁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아까워 말고 옷장에서 과감히 꺼내서 버리세요.
저 밑에 있는 거랑 이런 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쌓아놓으셔서? 네네.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얼마나 있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네, 그래갖고 이거 뺏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입을 때마다 다 일일이 다 꺼내서. 옷이 많을수록 정리는 필수. 옷장에서 버려야 할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 3년간 입지 않은 옷, 나이에 맞지 않은 옷, 치수가 맞지 않는 옷은 아까워 말고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옷을 정리하기 전과 정리를 하고 난 후의 차이가 보이나요? 옷을 정리하고 나니 옷이 더 잘 보이네요. 이것이 바로 비움의 이야기겠죠? 이 안에 있는 옷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또 깨끗하고 네네. 새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막상 버리자니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나? 이 처리 방법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상태도 너무 좋은 옷인데 버리려면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를 조금 좋은데 이렇게 기부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큰 단체 같은 데 보면 직접 수거하러 오시는 경우도 있어서 직접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이렇게 좋은 뜻으로 기부도 할 수 있고. 옷장을 정리한 뒤 버리기 아까운 옷은 기증을 해보세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기부단체를 찾은 다음 기증신청서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하면 끝! 기증을 한 다음 기부 영수증 챙기는 것 잊지 마세요. 보니까 약간 계절별로 아우터가 겨울옷이 좀 많아서 겨울옷은 좀 겨울 옷대로 묶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계절에 상관없이 입을 옷들은 또 한꺼번에 모아놓고 그렇게 좀 나눠놔야 될 것 같아요. 옷이 잘 보여야 꺼내 입기도 편하겠죠? 옷장 정리의 기본 원칙 첫 번째, 계절별로 정리하라. 두 번째는 외투와 내의는 구분해서 보관하기. 세 번째는 계절에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옷은 가장 꺼내 입기 편한 곳에 보관하는 겁니다. 자켓 거실 때 이렇게 일회용 목걸이보다는 이렇게 바디가 좀 통통하게 있는 이렇게 자켓 거리를 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어깨가 망가지지 않고 자켓이 빳빳하게 서서 옷이 손상되지가 않아요. 이런 거 좀 주의하셔서 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양도 소재도 제각각인 옷,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요? 소매가 없는 원피스는 세탁소 옷걸이의 양끝을 구부려서 흘러내리지 않게 변형한 다음 척 걸면 꺼내 입기도 편하고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니트가 주름지지 않게 걸어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반으로 접은 니트의 겨드랑이 부분에 옷걸이를 놓고 어깨걸이에 소매와 몸통을 각각 걸어서 띄웁니다. 니트의 모양도 망가지지도 않고 옷걸이에 걸어 보관하니 꺼내서 입기도 편하겠죠? 옷장 문을 급히 닫으면 셔츠의 소매가 문 사이에 끼기도 하는데요. 셔츠 소매 보기 좋게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방법은 간단! 소매의 단추구멍과 셔츠의 아랫단의 단추를 함께 여미면 끝입니다. 소매가 다소곳하게 모여있어 문틈에 낄 염려가 없겠네요.